7, 80년대 뛰어난 연기력으로 충무로를 주름잡던 배우 이대근 장로. 1968년 최무룡 감독의 제3지대로 영화계에 데뷔한 그는 지금까지 300여 편이 넘는 영화에서 선굵은 주연 배우로 활동해왔죠. 1979년 종교영화 석양의 10번가는 그에게 영화 같은 인생의 또 다른 시작을 알렸다. 영화의 실제 주인공인 김유정 목사의 전도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는 십자가와 말씀 아래 자신의 모든 인생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다. 지난 45년간 영화에 대한 사랑을 품고 달려온 그는 이제 다시 대중들 앞에 서 있다. 남은 인생, 살아있는 연기를 통해 자신을 택해주신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소원하는 영화배우 이대근 장로를 만나본다.